정부는 최근 단순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검사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른바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오늘 아침 현재 경북에서는 19건의 검사가 진행 중이고 음성이 나왔지만 잠복기 14일이 지나지 않은 158명이 보건소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.